지난 에피소드에서 만들었던 delete post 그렇죠? 여기 우리가 error 부분을 진행을 안 했죠. 지금 가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여기서 error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error에 대한 처리 과정, 대처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ror에 대한 코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error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delete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 가능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에러가 있고, 두 번째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에러의 종류를 두 가지로 합니다. expected error라고도 하고, 그리고 unexpected error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각각의 경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delete해서 얘를 지운 거예요. 지웠는데 지구의 어느 한쪽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제가 지우자마자 바로 따라서 지운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지워달라는 신호를 웹서버에 보냈는데, 웹서버는 이미 제가 이미 지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지워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해서 가장 일반적인 404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딜리트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에러예요. 그런 것을 예상 가능한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f error의 status가 404다.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날라온 것이 404로 날라오더라 말이죠. 이거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입니다. 여러분 404 에러 보신 적도 많죠? 어디 있나요? 여기도 좀 있지 싶은데, 그냥 404 에러 보시면은 이런 것이, 이런 화면들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화면들이 다 404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는 에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 그외 얼러트, 일단 사용자에게 알려줘야겠죠. 또 포스트, 지금 이 경우에는 포스트니까 has already deleted, has been deleted, 이미 삭제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알려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에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자에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닌 404 이외의 에러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else 문장을 써서 이전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이렇게 썼죠. 요걸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unexpected error occurred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이 앞에 부분이 expected error,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expected error고, 요 녀석이 이제 unexpected error가 됩니다. expected error와 unexpected error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한 줄 위에 와야 되겠군요. 이거 편집이 오늘 영 제대로 안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expected erro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delete post의 경우에는 이런 404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다른 에러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한 경고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에러를 표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delete item을 여기다가 item in
번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포스트 서비스에 가면은 딜리트 아이템 해서 아이템 아이디 요것을 그냥 101로 해주죠. 101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1은 좀 그렇다. 110 정도 해놓을게요. 왜냐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이 아이템들의 수가 100개예요. 정확히 웹에서 가져온 것이. 그런데 제가 지금 해놓은 건 뭐죠? 110번째 것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소가 110번째 되잖아요. 무조건 에러가 나겠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러가 나겠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자, 에러 떴죠? 뭐라고 떴나요? The post has already been deleted. 그죠? localhost 4200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번호를 보니까 404 에러죠. 그죠? alert. alert 창과 그리고 console 두 개가 다 정확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에러 핸들링, 에러 대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러에 대한 대처 방안, 그죠? 그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예상 가능한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